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인생을 그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르는 것을 인생에 비유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인생은 산을 건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것이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사막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무쌍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 사하라 사막을 그 가로질렀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막이라는 게 이게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요, 금방 그 포장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모래에 덮쳐서 없어져 버린대요. 또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 없던 도로가 또 막 드러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는 게 인생이라면 사막을 횡단하는 나그네 인생은 지도가 필요 없고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제게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뭐 인간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뭐 예측하는 대로 되던가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이혼, 실업,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이직, 새로운 사업의 시작, 회사의 합병, 구조조정, 병든 부모에 대한 수발, 중년의 위기, 이 모든 게 인생의 복병이에요. 누가 이혼을 계획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누가 구조조정 당할 걸 예측하고 그렇게 취직하는 사람이 어딨겠냐고요. 그래서 산이 인생길이다, 옳지 않다는 게. 산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측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생길에서, 이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걸 구비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여섯 가지로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제일 먼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첫 번째 지침이 이겁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가변적인 사막이기 때문에 지도에 길이 있네? 그 뭐 무슨 소용이에요? 바람만 휙 불어버리면 그 길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지도를 들고 사는 건 소용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모든 길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도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이 두 번째 지침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겁니다. 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쉬어가야 하는가 하면은, 사막길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이런 이유도 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 하는 거는, 거기서 쉬면서 자기 남은 일정에 대하여 돌아보고 점검하고 수정하고 정정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작가 고도원 작가가 쓴 잠깐 멈춤, 이런 제목의 책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의 머리말 제목이 이렇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잠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고장이 나기 전에 멈춰서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마냥 달리기만 하면 기름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서 강제로 서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멈추어야 더 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멈춤이 가지는 유익에 대한 설명도 하는데요. 잠깐 멈춰서서 보아야 나의 속사람도 보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를 알아야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한 대목을 봤는데, 이 문장이 이렇습니다.
바쁘기만 한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다. 바쁘기만 한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쯤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방심하면서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했다가 끔찍하게 패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슬픈 자리에 빠졌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정비하고 이제 아이성과의 2차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2차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그 스포츠도요. 그 역전승이 더 드라마틱한 그게 더 기쁨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1차 전투에 비참하게 패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 성을 우리가 함락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스포츠나 전쟁이나 이거는 사기의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기가 다시 충천돼 있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또 전쟁은 또 이거 속전속결 아닙니까? 저들이 떨고 있을 때 적들이 떨고 있을 때 이제 바로 밀어붙이자. 이건 뭐 누가 봐도 아는 그런 뭐 그 손자병법까지 들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상한 대로 백성들을 이끄는 겁니다. 어디로 이끄느냐? 그거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절입니다. 30절입니다. 그때에 이게 어떤 때인지 아시겠죠? 막 너무 막 기쁘고 승리에 흥분이 막 일어나고 막 이제 사기가 충천해 있던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나오는 에발산은요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 한 30km나 되는 이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에발산은 적군이 주둔해 있는 싸움터가 아니에요. 지금 싸움터를 벗어난 겁니다. 아니,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바로 지금 싸움터로 가서 그것도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뜬금없이 그 먼 30km나 떨어진 에발산에 여호수아가 그도 이끌러 간 겁니다. 의아한 거죠. 여기 왜 데리고 왔지 지금? 무슨 목적이야? 여호수아가 지금 왜 그들을 에발산으로 그렇게 인도했는가 하면은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 쌓기를 했습니다. 자,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의미에 대하여 성경학자 아드 핑크가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피조물이 죄와 구원에 대해 관계를 맺는 곳이었습니다. 멀어진 자들이 화목하고 죄를 범한 자들이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와 교제를 갖는 자리였습니다. 자리입니다. 지금 전쟁 치르다가 여호수아가 왜 이 산으로 왔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성경학자인 아드 핑크의 분석이 옳은 게요 바로 31절에서 그들이 한 걸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들이 드린 번제는요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화목된 관계 속에서 감사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여호수아가 왜 에발산으로 백성을 인도해 왔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교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그래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패배로 그렇게 끝장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승리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신학용으로 이런 행위를 언약갱신이라 그래요. 언약갱신은 뭐냐 하면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는 행위, 이게 언약갱신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거기서 범죄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그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게 이게 여호수아예요. 저는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앞에서 언급해드린 잠깐 멈춤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떠올랐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생 중에 적어도 하루는 가슴이 뜨겁게 뛰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기에는 반드시 그런 날이 있어야 합니다. 불타는 열정이 가슴에 지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함께 방향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없거나 방향은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게 딱 이 대목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음 전쟁터로 가서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는 이것을 지금 내려놓고 여호수아는 멈춘 거예요. 왜 멈추었다고요?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방향이 옳은 건가? 이렇게 승리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가?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쁘기만 한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다. 바쁘기만 한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다.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심령에서 저거 나보고 하는 말씀이다, 나한테 지적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썩 둘러보니까 옆에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데 자기에게 준 얘기예요. 여러분, 열정도 중요하지만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바쁘기만 한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혹 멈추셔야 돼요. 간혹 마음에 막 조급한 것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방향,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길이 옳은 건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런다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한 일이 뭐냐 하니까 율법 새기기와 낭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리고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 산으로 가서 갑자기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하니까요, 이거는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는 자기 다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주셨던 지침 그 몇 가지 기억하시죠? 그 뭐였습니까?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잠시 멈춰서서 뭘 점검하고 있느냐고요. 기초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나? 아이성에서는 왜 패했지?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지? 멈춤 없이 바쁘기만 한 거는 굉장한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건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2차 전투에 임하는데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2차 전투를 기록한 내용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매복입니다. 매복. 자, 여호수아 8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또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또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또 12절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매복은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불시에 공격하려고.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매복 훈련하는 건요, 엎드려갖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도 안 되고요, 담배 펴서도 안 되고요, 불빛이 새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매복 훈련은 숨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언제 이 매복이 풀렸냐 보니까 여호수아 8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왜 실패했냐고요. 매복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르는 게 없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뭐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분 계세요? 그 의도한 대로 이게 뭐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 답답한 분 계세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측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그 사막을 횡단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던 길이 막 나오고, 이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때문에 지금 꼬꾸라져 있는 분 계시잖아요. 이혼을 하셨습니까?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예측이 되지 않는 일을 겪으셨습니까? 실직당하셨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빚만 지고 문을 닫으셨나요? 그래서 꼬꾸라지셨나요? 여러분 이미 엎질러버린 이런 상황 속에 꼬꾸라져 계시면요, 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매복 훈련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수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자빠진 걸 어떡하냐고요,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지? 어디에서 문제가 틀어졌지? 내가 방향 없이 너무 열심만 낸 거 아닌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고비가 많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랬듯이요. 뭐 억장이 무너지는 일도 많았고, 교회가 커지면서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게 그게 저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서치 라이트가 막 강렬하게 비추는 도마 위에 올라앉은 것 같아요.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도 모르는데요, 막 목회하다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랄 일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저희의 매복 훈련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좀 까불었습니다. 너무 설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매복하기 원합니다. 명령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비를 거의 다 넘겨오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할 때 이 발이 급한 사람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적용해서 보니까 누가 발이 급합니까? 매복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저 열심만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의뢰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이게 발이 급한 사람이에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잠언 21장 5절은 다 아시잖아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은 게으른 자인데요. 성경은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이 조급한 자예요. 그 왜 그러냐?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게으른 거나 조급한 거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급한 사람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거를 다시 재적용을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조급한 사람입니까? 누가 조급하냐고요? 자꾸 이렇게 템포를 빨리 하는 게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령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람이 조급한 거예요. 매복 훈련 없이 그냥 서두는 게 조급한 거예요. 그 조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육간에 궁핍해지는 궁핍. 이런 의미로 보니까 시편 1편 3절 4절도 또 새롭게 제가 조명이 되더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반해서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떨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꾸짖던 생각이 나요. 좀 까불고 그러면 이렇게 꿀밤을 탁, 얘가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네. 우리 어머니가 잘 쓰던 말이에요. 그 까불 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그 후라이팬을 벌겋게 달구어가지고 깨 한 주먹 올려보면은 우리 어머니의 깊은 교훈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깨가 춤을 춰요. 바람에 나는 겨. 이게 오늘 이 시대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인간상 아닙니까? 엄청 시류에 급해요. 바람이 불면 주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이게 시간 다툼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오르는데 이걸 얼마로 사야 되지? 어디다 해야 되지? 막 엄청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보면은 제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지난 1년이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막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이 정신없이 했는데 제자리에 와 있어요. 나 1년 동안 뭐 했지? 이 바람에 나는 겹니다. 우리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가 되면 그게 조급한 인생이고요. 조급한 인생은 영육간에 궁핍해진대요.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이 길이 옳은 건가? 이게 지금 맞는 열심인가? 이게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돌에 기록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이게 그냥 갈겨 써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필사하면 좋은 게요, 읽으면 후다닥 지나가는데 성경을 기록하면 속도가 더디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 34절은요 제가 다음 주일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하고 이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건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방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시대가 나를 어디로 가라고 강요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제자가 쑥 떠올랐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 첫 태의 제자예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한 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청소년 사역하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아니 제가 이게 이민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강남의 8학군 입시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아니 고3 애들만 따로 모아놓으니까요, 그 8시인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김목 한 3분의 1은 자요. 그냥 아니 뭐 자요. 그냥 자는 것도요 그냥 뭐 조신하게 조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너무 격렬해가지고 다 보여요.
이쪽 애들이 졸아가지고 여기를 막 째려보면서 설교하면 여기서도 또 졸고 있고 뭐 하여튼 뭐 한 3분의 1이 이렇게 다 졸아요. 그리고 한 3분의 1은 뭐 졸진 않더라고요. 이미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뭐 졸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 제가 그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친 이 패턴도요 다 그때 만든 겁니다. 설교를 안 들으니까 찬양이라도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래서 유난히 많이 졸면은 막 찬양을 더 뜨겁게 막, 그리고는 막 기도 막 뜨겁게 시키고, 다 일어나서 기도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웃겨요. 애들을 보니까 졸다가도 웃기면 웃더라고요. 이것들이. 신기해요. 분명히 이놈이 조는데 웃기면 또 써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하기 전에는 웃겨요. 그럼 고개를 들 때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이게 지금도 거의 저한테 패턴이에요. 제가 그냥 웃기잖아요. 이게 막 웃기는지 아세요? 이게 철저하게 원고에 웃겨야 되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지금 안 듣고 있는데, 웃겨서 시선을 집중시켜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애들이 뭐 그냥 뭐 다 막 주일이고 뭐고 뭐 다 학원에 가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보니까 이제 고3부 예배 와가지고 이제 수면을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학원을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한 뭐 한 1, 2분만 늦으면요, 막 축도 끝나자마자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뛰어가요. 한 5분 늦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전화가 마비가 돼요. 막 학원 가야 되는데 애 왜 안 보내주느냐고 막, 그래서 옥 목사님한테 너 예배 좀 짧게 해라고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래갖고 무슨 이게 예배 신앙 교육이 되겠냐고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예배로 잘 쓰이는 애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서 그 한 10명, 한 15명 되는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오후에 기도회를 가시는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전부 막 학원으로 따다다다다 뛰어가는데 얘들은 학원을 안 가요. 계속 교회를 서성거려요. 오후에 뭐 어디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일 데가 없으니까 막 복도에 막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한 애가 키도 크고 잘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막 이제 기타를 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5, 6개월 하니까 저도 이제 물들어가지고, 오, 이것들이 지금 이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나중에 이거 수능 어떻게 보려고 그러,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 하는데, 니들이 지금 찬양할 때야, 지금? 지금 기도할 때야?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차마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애들은 뭐 수능을 포기했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들려지는 얘기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주동했던, 찬양을 인도했던 그 키 크고 잘생긴 애가, 얘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서울대 정치학과 수석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또 한 뭐 한 3학년쯤 되니까 졸업도 하기 전인데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학원 안 가고 계속 기타나 치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외무장관의 비서관이 됐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여러 나라 제외 공간을 돌면서 근무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올 초에 귀국을 해갖고 이제 분당 우리기로 복귀해서, 얘는 창립 멤버예요. 아, 얘는이 아니고 지금 나이가 49살이세요. 저하고 같이 늙어가요. 참 인상적이었던 게요, 너 왜 정치학과를 갔니? 제가 아이들 10명에게 물으면 8명, 9명은 점수 따라갔죠,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요, 왜 정치학과를 갔니?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게요, 이게 고3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래요. 그게 49살까지 쭉 가고 있죠. 한 달만 지나면 이제 50이에요. 또 참 제가 그 인상적인 게, 그렇게 외교관이 된 이후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그 당시로 막 전쟁으로 막 엄청 위험할 때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자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위험한 데를 자원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가 꿈꾸는 한반도 미래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49살이에요 제가 이 친구를 쭉 살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요, 그냥 딱 한마디로 오늘 설교 요약이에요. 그 내가 생각이 난 겁니다. 얘는요 지도를 따라 산 게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산 거예요. 뭐 어떤 상황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고3 때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그 길을 쭉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엄청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요. 행복해요. 그렇게 은혜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자가 돼가지고 문자를 제게 보내주면 뭐 자기가 누리는 화려한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오늘 예배가 좋았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계속 보내주는 거든.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친구 손에는 나침판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시류가 확 그냥 길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막 없던 길을 만들기도 하는데 동요되는 게 없어요. 자기 길을 쭉 가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사는 스프링복이라는 그 산양 아마 이야기를 아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산양은요, 이제 평소에 그 작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평화롭게 풀을 뜯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여기 양질의 풀이 있으니까 자꾸 몰려들 거 아닙니까? 양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이게 뭐 엄청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이 양질의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점점 많이 몰려가지고 앞에 양들이 다 뜯어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기려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맨 앞에 서려고 이제 달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양이 한 마리가 달리면 이제 그 양들이 또 놓치고 싶지 않겠죠, 본능으로. 그래서 그걸 안 뺏기려고 이제 앞장서려고 달리고 하다가 무리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양질의 풀을 먹으려고 경쟁해서 달렸는데 무리가 확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동물이니까 왜 달리기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리가 떼거지로 확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엄청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절벽을 만나거나 그래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는 게 이게 바로 스프링복이라는 산양이래요. 결론을 이야기 왜 할까요? 이게 딱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죠. 열심히 하는 목표도 있었고요. 왜 달리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많은 부모님을, 그 입시생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 대화를 하거든요. 그 학원을 이렇게 많이 보내갖고 얘가 그 다 적응해냅니까? 학원을 왜 보냅니까? 그러면 꽤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옆집, 앞집 애들 다 학원 가는데 안 보내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 산양 아닙니까? 다 달리니까 우리 애만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해서, 엄마가 불안해서 애를 학원에 보내갖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열심히 달려가시는 건 너무 귀하신데요, 잠깐 멈추실 때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잠깐 멈추고 그리고는 이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는 거죠. 그 잠깐 멈춤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거 제가 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꿈을 가진 사람은 잠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고장이 나기 전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야 나의 속사람도 보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쯤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의 위치를 알아야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마시고 나침판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나침판은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즘 저는 이 찬양에 이게 마음이 지금 그 상당히 가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북극성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저는 여기를요 분당 우리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찬수 목사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어느 어느 권사 어느 어느 집사 지금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 그게 매복 훈련이 되도록 그래서 네가 애쓰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북극성 되시는 그분 바라보며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자빠진 그것이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나침판을 가지고 북극성 되신 그분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북극성 되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러분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동안 한번 가사를 집중해 보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인생길 자체가 상처투성이에요.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십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를 보라.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보라, 길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은 진짜 진리입니다. 인생길은 사막이에요. 바람 한번 휘뿌려버리면 다 준비한 거 다 흐트러져 버린 게 인생입니다. 지난 11달 되돌아보면서 어떤 복병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숲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갑자기 시험보기 며칠 날 병이 찾아와 버렸습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줬습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나침반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때 납작 엎드려서 숨도 쉬지 않고 기다리는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그 조급한 게 우리를 항상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12월달 이 한 달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됐는지 다시 기회는 없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건지 북극성 되시는 주님 앞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생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의도하지 않은 복병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바람 한 번씩 부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버리고 수파가 되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도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던 나침반 없이 살아온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침반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빛을 내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낭낭한 힘들을 많이 겪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아버지 마음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그대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그 전에 또 그 전에 또 그 전에와 똑같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수면이 부족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왔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항상 어떻게 된 게 제자리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의 조급함이, 부지런함에 반대되는 차원에서 우리의 조급함이 너무 서두는 바람에 방향을 잘 보지 않고 달렸다는 것. 사막에서는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속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살다 갈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 그분 바라보면서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어그러진 길로 잘못 들고 때로는 내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암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픔을 겪고 자녀가 심히 방황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과정마다 난감해서 꼬꾸라져 있는 그 가슴 아픈 초라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병 훈련을 시키시는 자리이심을 인식하고 납작 엎드려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왜 하느라고 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렇게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길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실패로 인한 고꾸라짐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달 잘 점검하고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어그러진 길들을 되돌려 정확한 방향을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더디 간다 할지라도 가야 할 정확한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